3월 스타트롯 남자 TOP7 순위 발표.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수 영탁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9일 진행된 5월 1주 스타랭킹 투표에서 영탁은 95,203표를 받아 1위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트로트 씬에서 빛나는 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인기와 팬들의 열정이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2위는 장민호, 3위는 박서진이 차지했고, 이어 4위는 이찬원, 5위는 임영웅, 6위는 손태진, 7위는 정동원과 차례로 7위 안에 들었다. 특히 이번 스타랭킹에서는 상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는 트로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수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타랭킹은 팬들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며, 4주 연속 1위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리고 팬서포트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영탁의 팬들은 그의 인기를 입증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그를 1위로 올렸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노력이 영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스타랭킹 결과는 단순히 영탁의 인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영탁을 비롯한 다른 가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트로트 음악 산업의 성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트로트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다양한 가수들이 더욱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영탁을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스타랭킹에서의 성과는 단순한 순위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더 나아가 트로트 음악이 한국 음악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가수들의 성공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음악 문화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수 영탁이 최애돌셀러 제46대 기부천사에 선정되었다. 그는 종합순위 1위로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랄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선택된 영탁은 이제까지 총 2,8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이는 최애돌셀럽으로 36번이 기부 천사와 12번이 기부 유정으로 선정되었다. 영탁의 지하철 디지털 광고는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5월 25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영탁의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